컴퓨터 보십시오. 컴퓨터 전산 용어를 의학 용어를 찾아보면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컴퓨터가 바로 전산입니다. 전산. 유선 전산. 아, 길이 여기서는 아니고 분명하게 이거 대놓고 해야 된다. 이게 전산 장비입니다. 전산 장비는 선생님 돌아갑니다. 제가 아까 물었는데요. 네. 소프트웨어에 있냐고 없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C 코드 소스 코드를 요청했는데 오늘 준다고 그랬습니다. 소스 코드가 있다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놈은 전산 장비입니다. 기계 장비가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 2003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이것은 기계 장치라고 하고 사기 판결을 내렸어요. 제 전산 전문가, 우리 800만 공학도는 이거는 전산 장비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간 전산 장비. 기계 장치가 절대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용의 정의를 왜 이게 오해를 시켜갖고 국민들 기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절대 기계장치라고 할 수 없었어요. 없어요. 사기꾼들만이 그 용의의 정의를 교묘하게 말 바꾸치기 해서 네? 사람을 속이고 현혹하는 거예요. 대부분에서 왜 이걸 분명한 전산장비를 기계장치라고 하느냐 이거죠. 중간 순간이도 답변해야 돼요. 이게 기계장치예요. 전산장비예요. 2003년도 아니요, 이거 분명하게 불법 장비니까 정체불명의 정체불명 프로그램의 불법 장비예요. 검증했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위안을 한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을 위시하여 중앙선거니까 우리 IT 강국의 국민들을 전 세계 우승꾼으로 만드는 그런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운영자가 이제 숨어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다섯 표마다 한 표서 1번 후보표를 꽂힙니다. 2분표를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5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표마다 1분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표가 득표도 안 했는데 2표가 나오죠. 총 득표수는 10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작이 40%거든요. 그런데 4% 조작하려면요. 100장에서 투표지 2명만 빼내면 됩니다. 2명만 빼갖고 2분 후보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예? 그걸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세표. 선거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자개표기가 조작된 네.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쓸 수 있게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법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때문에. 조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름을 쓰지 말라고 법으로 돼 있는데 저놈들이 기계 장치라고 속이고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법 장비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네? 네, 살짝만 주세요. 제가 정상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시연에 할 때 보게 되면 정상 투표입니다. 이러면 제가 아무리 1번을 눌러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가 득표한 대로 나옵니다. 그죠? 전혀 변화 없죠. 1번 표 득표수. 근데 저기 숨어서 어떤 나쁜 놈이 해킹을 하든지 해서 조작된 걸 눌립니다. 조작된 걸 돌리면요. 이제 우리가 기자들은 못 보겠죠. 자, 5표마다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분표가 하나, 둘, 셋, 넷, 5표 득표했는데 2분표가 넘어가죠. 3표로 훔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계속 득표가 할 때마다 표를 빼돌려가는데 5장보다 한 표씩 빼돌리면 이게 40% 조작이에요. 40% 조작은 바로 눈에 드러나니까 못하겠죠. 2% 조작 정도 하면, 그러니까 100장 중에 1번 후보에서 한 장 빼서 2번으로 넘기면, 2번으로 넘기면 그게 2% 조작이에요. 100장에 2장만 빼서 2번 후보한테 넘기면 4% 조작입니다. 4% 조작이면요, 우리 대선 바뀌어요. 후보 바뀌죠. 보면 안 돼요. 자,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아까 20분 대 30분 대가 걸리는데, 이렇게 작업하면 20분 대 30분 대 걸립니다. 보십시오. 저쪽에, 이쪽 보입니까? 이쪽에? 저쪽에 하고 있는 작업? 이쪽에 하고 있는 작업? 사람 키워봐야 되는데. 자, 시간 재보세요. 이거, 요게 한 묶음이 100묶음이거든요. 3,000대면 저게 30묶음인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20분에서 30분 걸려요. 시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안 들어 있는 거는 바로 개편기 다음 장면인데, 이걸 한번 시간 한번 빼봐야 돼요. 이거 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리겠죠. 2분 정도. 중간에 참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자, 저게 이렇게 100개 묶음 한 묶음이거든요. 한 묶음에, 만약에 두 장만 조작병에 들어가 있다. 두 장만. 그러면 두 장이 1번 후보표 걸 빼갖고 2번 후보에, 장, 2번 후보표 건데, 2번, 개수만 그냥 2번을 한 거예요. 장수는 이게 100장 맞는데, 99장 득표했다 하고, 이쪽이랑 102장 득표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빼고 2% 넣으면 4% 조작이에요. 4% 조작.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두 장 못 잡아야 됩니다. 100장 중에 두루 돌리면. 네? 그래서 조작이 돼 있어.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순조표가 아니에요. 드르륵.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전자개표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전자개표기를 주가 되고, 사람은 그냥 옆에서, 뭐, 그냥 형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개표기가 개표해도 맞죠? 전자개표기가 개표했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무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자, 찍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찍고. 예. 다음에 이제 요 장면.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했고. 다음에 13분 나온 거는, 13분도 사실, 그 뭐, 사실 지금 한 건데. 자, 요거는 그냥, 가지고 와갖고, 들고 와서, 여기 사놓고, 딱지 이거 1분 후보, 뭐, 누구, 2분 후보 있는 거, 여기서 바로 빼내고 바로 돌립니다, 개수기. 바로, 요렇게 해갖고, 개수기 돌려갖고, 가져가요. 요게 이제, 요렇게 해도 한 20분을 이렇게 20분 대에 걸리는데, 13분 대에 나왔는 거는, 야, 기록입니다. 그거는, 그냥 바로, 마무리 채로 가서, 그냥, 끝내고 간 거야. 이것도 안 한 거야, 이거. 자, 이런 자료를, 자, 이거는 공개된 거 저는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아, 이게 국회 시험 때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아니 웃기는 거는 제가 이걸 촬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분당을에서 이 총무 사무 선관위 위원장이 예, 공포를 날인하고 공포를 하고 난 후에 예, 개표 방송에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공직선거법에 있어요. 공직선거법 178조 3항입니다. 공직선거법 178조는 2항은 수개표고 3항은 공직선거법상 있어서 3항은 선관위 위원장이 공포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개표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18대 대선을 저희들이 각 지역 개표 상황표와 선관위에서 공개한 개표 방송 자료를 크로스 체크하고 분석해 본 결과 전국 저희들이 한 개씩 한 150개 선관위, 250개 선관위 중에 절반 이상이 개표 쉽게 말하면 선관위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공포하기도 전에 개표 방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시 개표 상황표에 있어서 어떤 현상들이 있나 그러면은 개표 상황표 이 세 개를 조천업체 타협할 투표구 개표 상황표를 네. 위원장이 공포를 했어요. 네. 그럼 개표 방송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죠. 네. 개표 방송 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네. 개표 방송을 해야 위원장이 공포한 개표 상황표를 개표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이 자체가 선거무효예요. 그렇죠. 네. 그것만 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라 또 화북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표도 20시 2분에 제주시 선관위 위원장이 공포를 했지만은 개표 방송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개표 방송이 안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요. 마지막 세 가지. 조천업 제6투표구 개표 상황표도 개표 선관위 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날인까지 했는데 개표 방송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검열 위원들이 다 날인했어요. 열심히 날인했어요. 자, 선관위 위원장이 사인, 날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 개표 상황표가 방송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자, 안 맞죠.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주시 선관위 세 개가 공포로 되지 않았는데 수치가 맞질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했다는 시간표를 쭉 보면서 이 전체를 갖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없는 게. 위원장이 공포하지 않는 없는 게 두 개가 나타나더라니까요. 그 없는 게 두 개가 뭐냐 하니까, 없는 게 두 개가 이것이 바로 얘네들이 만든 겁니다. 예. 2058명, 2129명, 2968명, 요것은 요것은 없어. 없는 개표 상황표를 만들어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세 개 누락한 숫자 합이 아까 얼마랄까요? 5,097명. 그 다음 중앙선관위가 공부다니 개표 상황표를 93번, 94번을 만들어였는 숫자가 얼마랄까요? 5,097명. 이거 뭘 말하지요? 뭘 말할까요? 조작했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 위원장이 공포하지 않은 전혀 관계없는 조작된 자료를 쉽게 말하면 개표방송에 내보냈다는 거예요.